이번에 우주소녀 부탁해 컴백 노래 너무 좋아서 주변에 들으라고 막 홍보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니 어떤 곡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네. 저희 부탁해는요 일단 지난 곡 저희 꿈꾸는 마음으로의 컨셉이 좀 연장선인데요. 네. 이번에는 그 마법학교의 컨셉에 좀 더 성숙한 거랑 좀 더 여성스럽고 약간 조금의 섹시미를 담아서 왔습니다. 네. 아. 어떻게 좀 경합이 붙은 곡들이 있나요? 타이틀곡으로? 이번 앨범 모든 수록곡들이 두 곡을 빼고 다 타이틀곡 후보들이었어요. 가장 강력했던 후보는 뭐예요?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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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
많이 들어봅시다. 네. 저희가 딱 듣고 아 부탁해가 저희 그전 앨범과 연장선에 맞는 것 같다 해서 네. 부탁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무대를 꼭 보셔야 하는 게 안무가 너무 잘 나왔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안무를 같이 전문가를 봐도 우리가 너무 잘 나왔대. 좋게 들리나 잘 빠졌어요. 잘 빠졌어요. 잘 빠졌어요. 한번 잘 빠졌어요. 저희 또 의상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. 네. 무대를 꼭 보세요 여러분. 아, 기가 막히고 잘 빠지고 다 해요 그냥. 네. 그냥 다 하면 되는데. 다 할게요, 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그 세 명의 멤버가 함께하지 네. 못했죠. 네. 네. 스케줄 조정상 그렇게 그렇죠? 함께하지 못했는데 네. 그래도 멤버들이 이제 네.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주소녀라는 이름을 많이 알려줘가지고. 아.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또 발판을 마련해놓고 네. 또 다 같이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중국 팬들도 많잖아요. 네. 덕분에 네. 네. 중국 멤버들이 중국 활동으로 인해서 이번 네. 활동 때 중국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 주세요. 응원하고 네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멤버들. 좋네요. 그러니까 네. 약간 해외 지사에 나가 있는 느낌. 네, 네. 맞아요. 사실 그분, 나가 있어요. 그분들한테는 해외 지사가 아니거든요. 네, 그렇죠. 뭐 그렇지만 하여튼 뭐 네. 우주소녀의 본사는 한국이긴 하니까. 앨범에도 없네요 세 네. 분이. 저희가 이번에 아, 그 연준이 아이오아이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친구들 중국에서 또 세 명이서 아니요 그 경연 프로에 네. 이제 맞아요. 출전한 거잖아요. 현이랑 미기라는 친구는 맞아요. 이제 화전소녀라는 그룹으로 활동하고 네. 있고 이제 성소 친구는 중국에서 드라마 촬영되고 아. 있어서 네. 일정이 너무 안 맞아서 네. 좋으네요. 아, 네 네. 계속 내가 여기 앞에 그 네. 사인 CD를 줬잖아요. 네. 계속 샜어. 맞아요. 사인이 모질라서 놀랐어요? 아니 세 명이 안 했는데. 네. 맞아요. 아 근데 이 사인 누구예요? 여름이에요. 여름이나 영어로 summer를 쓴 거예요. 네. 아, 그러네. 이거 사인 너무 귀엽다. 네. 예. 오빠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? 그래요. 부탁해 들어볼 텐데 혹시 지금 보는 라디오 분들을 위해서 혹시 잘 빠진 안무 좀 잘 빠진 아, 네. 손안무라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네. 이번에 노래가 잘 빠지고 의상도 잘 빠지고 무대는 더 잘 빠진 우주소녀 부탁해 들어볼게요. 네.